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이야, 이걸 또 볼토스트 게스트. 천안에서 천안에서 오셨어요? 네. 와. 천안 호수 가서. 천안 삼거리. 이야, 이게 참. 어이구야, 호두가 잘해 이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름이? 이경미라고 합니다. 이경미. 네.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네, 52. 52. 아까 우리가 이제 55세도 다 반말이에요. 알고 싶다. 적당히 이제 사연 네. 듣다가 좀 이 사연이 좀 그렇다라면 누님까지는 가요, 누님. 누님까지는 해요. 52이면 뭐. 친구예요, 거의. 아니,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차. 뭐예요, 지금? 아, 제가 현재 동물보호단체를 하고 있어요. 아, 동물보호단체. 아, 동물보호단체. 자, 이제부터 반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고민으로 왔지? 아, 요즘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많이 두각되는 게 아시다시피 동물학대도 많이 생기고 아.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막 많은 아이들을 막 맞아, 입양해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개체수 증가시켜서 네. 그냥 한 유튜버가 생방송 중에 반려견을 학대해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김 씨가 예전에도 개를 학대하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유기견이 300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이제 결국 사회화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걸 저희들이 막 구조해서 케어해서 입양 보내고 막 이런 과정이 사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사실 우리 동물단체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려견에 대한 그 환상 다 있잖아요. 누구든. 근데 너도 나도 이거를 키워야 되겠다고 사실은 와, 진짜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이쁘다라고 입양을 했다가 의외로 돈이 꽤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이 꽤 드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동물병원 한번 데리고 가거나 이러면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본인의 뭐 이제 형편이 안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버려버리고 혼자 오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지고 유기도 문제인데 이제 지금은 요즘에 이제 애니멀 호드라고 해서 자기가 키워야만 이 아이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중성화도 안 시키고 개체수 증가 계속되는 거예요. 집에서 맞아.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천안에 이제 되게 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21평 아파트 안에 할머니가 고양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28마리를 구조를 했고 와. 거기서 죽은 고양이 애기 사체만 거의 500호 가까이가 나왔어요.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고양이 사체 500구가 발견돼 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악취 신고가 접수된 아파트. 그런데 집안을 채운 건 냉장고와 가방 등 곳곳에 고양이 사체가 가득 채워져 있고 일부 사체는 신문에 쌓여 부패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집주인인 60대 여성은 몇 년 전부터 길고양이를 구조한 뒤 집안에서 홀로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갔다가 와서 그 처리를 제가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많은 애니멀 호더 쪽에 제가 구조를 들어가 봤지만 정말 최강이었어요. 입구에 분변이 30cm 정도 쌓여 있었고요. 안쪽은 1m까지 쌓여 있었고 그 안에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아이들을 구조할 때 폐기물이 그 안에서 7.5톤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애니멀 호더 지금 얘기하셨는데 TV에 많이 나와요. 그 보면 아이들이 막 그냥 털도 안 깎고 해가지고 누더기처럼 있는데 어디 정말 굉장히 좁은 데서 막 집에 환경 너무 안 좋은데 네. 막 거기에 막 50마리, 60마리씩 그냥 데리고 그냥 뭐 본인 나름대로 챙긴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아이들한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 소유권자의 그 공간은 네가 잘못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에요. 네. 건조물 침입이 되고 또 본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대 개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도 그분들이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남의 말을 듣지 않아. 그냥 자기가 맞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설득이 불가능한데 그걸 설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엉뚱하게 그 아무 죄 없는 우리 동물들이 그야말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사실 동물 단체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사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동물이 불쌍하고 그걸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저희들이 맞아. 와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은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 한 군데 아이들을 구조해서 맞아요, 맞아요. 저희들이 케어하고 하면 아프다 보면 병원비도 엄청나게 들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제가 한번 간 곳에 말 그대로 말하는 개농장. 네, 거기에 이제 새벽에 폭발이 됐대요, 개농장이. 폭발? 네. 왜? 그 개를 잡아서 토치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내려앉았대요. 어쨌거나 불이 났으니까 119가 출동을 했어요. 했는데 불만 끄고 가신 거예요. 구하지 못하고 불만 끄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던 아이들이 그 자리 그대로 다 방치돼서 그 추운 날 애들이 이제 죽어 나가는 거죠. 그거를 옆에서 본 주민들이 제보가 이제 저한테 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아파서 죽어간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너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갔더니 그냥 아비규환이더라고요. 거기는 과연 이 아이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작은 단체에서? 근데 그 반이 다 탄 아이들을 제가 모른 척하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갔을 때 막 그 개농장 동생분인가? 뭐 이렇게 고식당집을 하시는 분이 막 저를 막 칼로 막 죽인다고 위협도 하시고 칼로 막 죽인다고 위협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싹싹 빌었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들 오늘 죽으니까. 얘네도 오늘 저체 오늘 죽을 거니까 제가 살려만 주시면 제가 가서 치료해서 다시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신이 다탄 아이 둘을 제가 데리고 나와서 치료를 했는데 그게 중증 화상은 치료비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병원비지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졌거든요. 3천만 원 가까이 졌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구조를 해서 또 치료 다 하고 좋은 데로 입양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입양이 안 되고 하면 그러면은 안락사가 되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되지? 이 두 가지로 시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시 관공보호소로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14일 지나면 14일. 안락사 순을 밟는 거고 이제 동물단체는 민간이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구조했을 때는 안락사는 없어요. 아. 없지만 이 아이들을 입양 갈 때까지 저희들이 케어하고 보호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누적 빚이 지금 현재 한 1억 가까이. 너무 좋은 일 하고 있는 거고 참 사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동물을 좋아하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구조하고 케어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당연히 존중하고 해야 되겠지만 좀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우리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야말로 1500만 네. 그다음에 뭐 반려견 뭐 반려묘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네네. 지금 이제 그냥 이거를 뭐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나라에서든 어디서 무슨 기관이라도 하나 좀 만들어. 이거를 개인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저희들이 하니까 사실 네. 저희들은 매일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빚만 계속 나. 아니 그것도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어디 한 그 좀 뭐라 그럴까 부서를 좀 만들어서 거기서 좀 담당해가지고 돌보게 하는 이 정책들을 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 보살을 보는 우리 보살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만이라도 네. 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애들을 키우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잘 체크를 하시고 아무것도 대화도 못하는 그런 애기들 좀 잘 해서 참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뜻대로 이루어질지 멀리 천안에서 왔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 자. 어이, 뭔가 될 것 같다. 뭐 당첨이 된다는 것 같으니까 좋은 소식이 꼭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너무 잘 뽑았네. 예. 분명히 꼭 좋은 소식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네. 지치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예, 늘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시니까 예. 복 많이 받으실 예. 거예요. 올해는 좋은 예. 일만 좀 가득하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는 너무 상상 이상에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요. 아직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 동물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요. 동물들에게 이제 학대, 유기, 방치 그만!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만들어요, 이경미.